아파트 가게. 아파트 모기지다. 그 아파트를 선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 얼굴을 선전하는 게 아니고. 오. 근데 제가 그 아파트에 있을 때 가장 편안해 보여야 돼요. 그렇지, 아르케 해야지, 아르케. 근데 앞에 세리 씨처럼 네. 막 그렇게 다리를 위로 올렸다 내렸다 표정을 오버하면 방가로 같아, 방가로. 그러면 아파트가 그럼 무너질 것 같아. 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해보세요. 가장 온화하고 네. 얼굴을 너무 강조하면 안 돼요. 잘 네. 봐요. 자, 아파트다. 아파트? 이게 몇 평짜리? 50평? 서는 4평. 서는 4평? 네. 그럼 자, 41평. 돈을 또 저게 50평을 선전해요. 50평, 50평. 그래서 더 벌어지는 거예요. 50평만큼? 그럼 60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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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찢어지나? 너무 찢어지면 아. 아파트가 살지 않으니까. 네. 그 34평과 네. 50평의 약간 섞은 어. 웃음과 네. 행복과 이게 60평? 네. 오빠, 100평 살자 난리 나겠다. 웃게 되겠네. 100평 살면 100평 살 때는 100평 살 때는 네. 자주 편안하게 아, 예.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아. 그냥 두 눈을 감고 아파트만을 위해서. 근데 이거? 눈이 잘한다. 눈이 잘해. 아 근데 뭐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모델, 네? 모델 돼서. 저를 모르겠어요? 제가 모델 출신. 네. 그야말로 유명한 가수 임수정입니다. 뭐라고? 아까 어느 다방에서 왔냐고요? 네. 어, 아니 언니 시내에서 나온 거. 네? 이대로 곁에 있어 주세요. 야, 그분들이랑 임수정 씨. 네. 아이고, 아이고 어쩐지 이게 출중한 외모에다 이 모델에 대해서. 야, 근데 아니 네. 여기 용답하고 어쩐 일이세요? 짱났어. 무슨 소리? 이곳에서. 네. 그 식전 대부탕이가 어떤가요? 그걸 먹으면 모든 일이 잘 된다 그래서 제가 맞거든요. 들으셨구나. 네. 소문을 주시면 안 돼요? 식전 대부탕에 대한 소문을 들으셨구나. 네. 식전 대부탕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1, 2, 3, 4, 5, 6, 7, 8 2, 4, 6, 8 빈틈없이 꽉찬 식전 대부탕. 식전 대부탕. 식전 대부탕. 오늘은 정말 다재다능한 가수.